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10층 분석.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오히려 우리는 되게 몸달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직 여유가 있더라. 응? 아직 여유도 있고 제가 이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대선을 뛰는데 제가 2012년 대선 그리고 17년 대선, 그쵸? 2012년, 17년 대선을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너무 힘들다였어요. 그 힘들다는 게 체력적으로. 그때는요, 저는 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어떤 내가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제가 나가갖고 제가 할수 있는 일만 하면 됐으니까. 2012년은 그냥 아무도 저를 모를 때 그냥 나 혼자 영상 찍고 뭐 그랬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만족, 내가 답답해서 나간 거니까 체력이 되게 힘들었지 마음고생은 없었어요. 갔다 오면 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겠지 하면서 스스로가 위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이번 대선을 제가 이제 시작인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면증이 와요. 불면증이 오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고, 그리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은, 기존에 있던 이재명 후보님 지지 그룹 있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 그룹과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이재명 시민 캠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민 캠프가 사실상 이제 단톡방이 생겼어요. 송가역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헛소리를 해. 이지모 뭐 이삼호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잊어버리세요.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정권, 우리 재창출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캠프, 이재명 시민캠프로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 단톡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개국본이 아닌 이제는 이재명 시민캠프 단톡방에 서로서로 초대하고 서로서로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시민 캠프가 나서야 될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한 4일 전에 민주당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톡방 귀찮아도 들어오셔갖고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라도 우리 후보님이 댓글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니까 010-3907에 0734로 전화하셔갖고 시민 캠프에는 여러분들 호남, 영남 이렇게 크게 나눠놨어요. 전국을 팔도로 호남, 영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뭐또 뭐죠? 뭐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제주, 그다음에 해외까지 총 9개 단톡방이 이재명 시민 캠프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실장님 전화 보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전화 걸으셔갖고 초대해달라라고 하면 다 자기 지역에 초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언제까지 언론 탓하면서 이런 채팅방에 들어와서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전번 여기 있잖아. 클릭 한 번에 클릭. 여기 있잖아. 전번. 일로 와갖고 단톡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저 서로서로 초대를 할수 있게끔 아마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통합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카페는 잠시 보류. 카페 이름을 어대명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너무 정체된 느낌이라서 그 카페는 다 탈퇴를 시키고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대명으로 가는 게 훨씬 저희가 봐도 어대명 왜냐면 어대명 갖고 시비를 걸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해갖고 어대명으로 해갖고 가는 게 저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카페에서 이름만 바꾸는 거는 5개월이 걸려요. 이름 바뀌는데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서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어대명.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고, 내일은 제가 기존에 있던 이재명 여기저기 크고 작은 지지 그룹들을 싹 모아서 하나의 시민 조직으로 제가 통합을 추진을 할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런 거지. 저는 시민, 지금이야 제가 시민,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가죠. 시민단체의 대표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조직들이 하나로 규합될 수 있게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리더 역할을 안 합니다. 저는 규합만 하고 저는 늘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대표를 뽑으시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지, 저는 시민통합에 규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할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어떻게, 응? 발을 동동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딴건 몰라도 독고다이 스타일을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할수 있는 거. 그게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일단은 시민 캠프에 단톡방이 있고, 조만간 시민 캠프에 다음 카페, 어대명으로 우리 실장님 다시 만들어주시고, 어대명, 이재명 공식 카페, 어대명으로 해주시면 제가 모든 유튜버들에게 뿌리면, 거기에서 어대명, 다음 카페 100만 만들기 운동, 그 다음에 단톡방, 각 단톡방마다, 한계가 몇 명이죠? 최고치까지, 1000명 이상들은 다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항하고,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추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딴 사람은 못 믿어도, 제가 물론 안티는 많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예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결같이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지, 그 어떤 분열도 용납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밉더라도 이재명을 위해서는 뭉쳐달라.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몇개 얘기하고 심층 분석을 좀 들어갈게요. 어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과의 게릴라 콘서트 되게 좋았죠? 그게 어떻게 메이드가 된 건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후보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저께. 어디야? 그래갖고, 서울인데요? 그랬더니, 아, 여기 아니야, 현장? 그러길래, 예, 저 내일 내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나는 이런 후보 처음 봤어요. 딴 후보들 같으면 막 이렇게 유세하고 딱 가면서 안에 들어가서 쉬거나 그러는데, 이 이동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동 시간 때, 우리 여러분들의 댓글도 보고 싶고, 응원도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 참 대단하다.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우시다는 거야. 이동 시간에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시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럼 당장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던 게, 내비를 찍어보니까 여기서 한 190km? 18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요. 방송 시간은 3시 반이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2시 반 일정을 소화하면 1시간 정도 소화하니까 3시 반 정도에 끝날 걸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일찍 가갖고 세팅을 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에 쓰였는지 여러분들, 막혀도 2시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반에 걸렸어요. 거의 부산 가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머리는 충남 보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걸 대전으로 착각을 했어요.
대전으로 착각을 해갖고 서해안을 타야 되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야. 내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중부고속 여기 일산에서 중부고속도로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홀렸는지 내가 그걸 중부를 타고 있다가 다시 서해안을 타갖고 왔더니 4시간 반을 운전을 했어. 4시간 반을. 근데 또 서해안이 엄청 막히더라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내가 딱 도착하니까 3시 25분. 후보님 아직 저쪽에서 일정 소화하고 있고. 겨우 끝나자마자 앉자마자 했는데 나름 막 그 준비해갖고 급하게 만든 이게 있었는데 후보님이 딱 보더니 뭐라는지를 에이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래요. 후보님은 이런 거에 그 너무 막 그 뭐라 그러지 형식적인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차 안에서 어제 그 유튜버들과의 그 뭐 뭐죠? 번개 있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유튜버들과의 간담회도 그 차에서 이따가 유튜버들이랑 간담회 한번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제가 여기저기 부랴부랴 장소랑 뿌리고 해갖고 사람들 모이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버님들 구독자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받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결정이다. 그래갖고 유튜버들 모아갖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의도는요. 그렇죠? 그 의도는요. 우리 후보님과 편한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유튜버님들이 어제 좀 오바를 했어요. 오바가 뭐냐면 마치 그 기자회견 같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거야. 저는 어제 여러분들 그걸 갑자기 우리가 만드는 바람에 사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마침 박시영 선배가 대전에 있다 그러길래 빨리 박시영 선배라도 와라 빨리 박시영 선배라도 와라 그래갖고 박시영 선배가 그나마 와갖고 그랬는데 어제 그냥 유튜버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후보님 안타까워 이렇게 좀 덕담 오가고 편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튜버님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기자회견 같이 만드니까 이 이재명 후보님이 편한 얘기 합시다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백브리핑 하듯이 막 하려고 그러니까 편한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제재를 하고 편한 얘기 합시다 이렇게 좀 했고 좀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사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랑 게릴라 콘서트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어지러워갖고 토할 뻔했어요. 왜 토할 뻔했냐면 긴장을 했어요. 왜 그게 긴장이 되냐면 그냥 편하니까 그냥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100% 말실수가 나오면 공격당해요. 그쵸? 왜 긴장을 하냐면 내가 알던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낯가림이 아니라 내가 알던 성남시장은 공격을 받아도 그냥 성남시장이 알아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도 알아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나나 편하게 얘기하다가 말실수 조금만 나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행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막말이니 욕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다 보면 정무관과 제가 방송 실수해갖고 구설수 맞은 적은 없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사타파를 거의 8년 9년을 진행하고 우리 개그본에서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방송하지만 남들이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무감각은 내가 되게 뛰어나요. 그런데 혹시나 후보님이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무리수가 나올까봐 그걸 굉장히 신경 썼어.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어지럽더라고. 그리고 아침밥도 못 먹었잖아. 4시간 반 제가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 몇 분 5시간인가 운전했어요. 3시 20분에 도착했어요.
5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냥 방송한 거야. 가자마자 끝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어지러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운전도 제가 했거든요 직접. 그래서 그 어젠, 근데 딴 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요 진짜 이 권위적인 거를 너무 싫어해요. 권위적인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런 사람 대통령 못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자격 없다. 응? 진짜 우리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응? 참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녁 때 부랴부랴 제가 그 유튜버들과의 어떤 대화는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희 PD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우리만 쏘지 말고 박시영 TV도 쏘아주고 그 키값이라 그래요 그걸 주고, 고발뉴스 이상호 선배님한테도 전화해서 선배님 이거 같이 중계를 하셔도 되는데 괜찮은데 저희 영상 다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여러 채널에서 많이 보도록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보세요. 충북의 딸 김혜경, 이재명과 찰떡향 눈물 봐세요. 시사타파 유튜브 라이브 전화, 나쁜 기사가 아니잖아. 이재명 후보가 댓글 달고 공감 눌러달라 여론전 작근 실천 호소를 했다. 저는 방송이 딱 끝나면 언론이 혹시나 우리가 무슨 실수했나 받아쓰려는 거 다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이재명 정선생 사이버 눈물, 뭐 유튜브 시사타파에 출연해 오늘 두 번 울었다라는 어제 그 얘기도 해줬고, 저는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꼭 대통령 돼달라 이재명 울린 충청민심 선대위, 다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그 다음에 조선, 이 조선은 진짜 이거는 이재명 떠올린 그날 악 비명에 가봤더니 안경 깨지고. 봐봐요,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가 뭐 때렸느니 그런 유언비어 살포하더니 이재명 떠올린 그날 악 비명에 가봤더니, 악 비명에 가봤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늦게 발견했다는 거니까 얘네들도 그걸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새끼들이 늘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응? 보시면 좋은 사진 썼어. 진짜 우리 방송에서 이 사람 가면 진짜 어떡하지 확 들고 고생하다가 눈물이 쫙 났다. 이 손덕호 이런 애들도 진짜 나쁜 기사를 쓸 게 없었거든. 봐봐, 있는 그대로 썼어요. 낙상사과와 관련해 상황이 다시 떠올랐다. 악하는 비명과 쿵소리가 나가서 바탕이 엎어져 쓰러져 있었고 안경이 진짜 의식을 했다는 설명이다. 근데 이놈들 봐봐요. 이 새끼 기사 쓰는 거 봐. 충청권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보령에서 아산을 이동해서 차 안에서, 나는 맨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얘네들은 항상 옆에 그 이념을 붙여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유튜브는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유명한 개총수 이종원 씨가 진행한다. 야, 그럼 내가 친윤이냐? 어? 이래요. 그 막 그래서 언론에 나쁜 기사가 없어. 이놈들 봐봐요. 봐봐, 이 후보는 방송에서 김씨와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내 접니다 라는 이 후보의 말에 왜 라고 말했다가 진행자 이종원씨가 사모님 지금 방송 중입니다 라고 하자 어머어머 라고 예고를 좀 해주셨어야죠 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제가 좀 순발력이었죠. 이렇게 얘네들이 방송을, 여러분들 저는 어제 혹시나 저것들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나라고 다 했어요. 진짜로. 그 중앙일보도 봐요.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도 보시면 흠잡을 게 어제 없으니까 쟤네들이, 제가 그래서 대기, 그래서 내가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친여성 그런 걸 떠나서, 이 새끼들은 악의적이거든. 그래갖고 제가
이 기사가 댓글도 없길래 뭐라고 써줬냐면 댓글 하나 달아줬어요. 조선 비지에. 조선 비지에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아줬어요. 어? 이 새끼들 댓글도 삭제하나 봐. 어? 내가 단 댓글 어디 갔지? 제가 저 조선 비지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뭐라고 달아줬냐면 친윤 성향의 찌라시 조선일보. 저도 앞에 항상 친윤 성향의 찌라시 조선일보 그래 달아줬어요 댓글에. 친윤 성향 여러분들 그러고 절대 앞으로는 보수지 보수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최나가 무슨 보수예요. 절대 그런 말 쓰지. 진중권을 얘기할 때도 친윤 성향의 진중권. 여러분들도 앞에 똑같이 해주세요. 친윤 성향의 누구, 친윤 뭐뭐의 뭐뭐. 항상 여러분들 조선일보나 어디 할 때 그냥 조선일보 욕하지 마. 앞에 친윤 성향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싸워줘야 돼요. 그런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딴 거 없이 후보님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죠. 끓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딴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님이 진짜 댓글 하나 여러분들 맨날 어떤 분은 저한테 오늘도 손가락이 닳도록 여기저기서 댓글로 쌓았습니다 막 그래요.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고 여기서 채팅하듯이 하지만 말고 나중에 진짜 그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아야 되냐. 포털.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찾으라는 게 아니야.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 떠있는 포털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세 번만 들어가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아침에 5분 투자하시고 점심에 5분 투자하시고 저녁에 5분 투자하시고 막 집중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과 네이버. 이제는요 언론 소비가요, 언론 소비가 지금 제 방송을 봐주시는 15,000분만, 지금 제 방송을 봐주시는 15,000분만 귀찮아도 여러분들 만 명만 들어가갖고 나쁜 기사에는 싫어요 눌러주도요 그 기사 쭉 떨어져요. 그렇잖아. 지금은 언론 소비가 여러분들 조선일보 폐간 그거 쓸데없이 외치지 마세요. 물론 상징성은 있지만요 이미 조선일보는 폐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선일보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조선 비지예요. 다 포털에서 쓰는 기사지 조선일보를, 그러니까 포털을 여러분들이 정화시키면 돼요. 어? 조선일보 누가 봐요. 걔네들은 이미 폐간이 문제가 아니라 포털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요. 포털에서 계속 신고 눌러주고 나쁜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종이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포털의 조선일보나 조선비지나 월간조선이나 여러가들 시리즈 중앙 뭐 신동화 채널A TV조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포털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세요. 국민의 80%가 포털 보고 뉴스를 접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아시죠?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굳이 막 맨날 1시간 2시간 읽고 기사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쁜 뭐 댓글 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그래서 단톡방 이런 데서 여러분들 나쁜 기사예요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무슨 매크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쁜 기사들에 대해서는 싫어요 댓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일만 고생하자고요. 100일 후에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의 한 명으로서 야 우리가 그래도 대선 이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후보도 그런 거 해달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지금 언론 탓해서 우리가 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하여튼 차근차근 우리 전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가족과 같이 귀합해서 네가 뭔데 귀합을 해. 저는 귀합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내가 제가 싫은 분들은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같이 뭉치세요. 제가 나대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개국본이라는 조직도 다 대표님들이 알아서 하지 제가 대표님들한테 웬만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2017년에는 우리가 이길 줄 아는 선거였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17년 대선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선거였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마음적으로는 2017년 대선은 되게 마음 편한 선거였어요. 저는 지금은요 피가 말라요. 응? 전 진짜 피가 말라요. 왜 피가 마른지 아세요? 2017년 대선은 간절을 했어요. 왜 간절했냐?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고 싶었거든요. 문재인이라는 단순히 우리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노무현을 정치적 타살을 했던 저 대한민국의 수구 적폐 세력들을 복수하는 길이 저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너무 정말 우리의 10년 동안 눈물로 보냈던 그 세월이 저는 복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한을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 마음의 신경의 변화는요. 노무현의 슬픔을 문재인으로 승화시키면서 민주정부의 승계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도 슬프긴 하지만 아 저런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우리는 깨어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노무현 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면 그랬는데 문재인을 보면서 그 슬픈 마음이 앞으로 민주 진영의 굉장한 버팀목으로 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후보를 보면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몰라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는 10년, 20년의 상처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겨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마음의 상처를 문재인으로 치유를 했는데 이분을 대통령을 못 만들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는 크나큰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잖아요?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만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니까 자네들이 마음속으로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들이 따르는 척하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못 시키면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서 더 간절하고 목숨 바쳐서 싸워야 돼요. 눈으로 봤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어?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요. 후보가 자질이 부족했다. 흠 많은 후보였다. 여기저기서 엄청난 중상 모략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후보 자체를 날릴 거예요. 또 다른 미래의 권력을 꿈꾸는 자들이. 그래서 이재명을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이번에 당선시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의 마음의 빚을 어리석은 국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매번 대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제가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작은 바람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당선, 저 사람의 우리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에게 정말 기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지에 의해서 저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적폐 세력들이 총공격을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당선시켜야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진짜 이번 선거는요, 2017년 대선은 우리가 50%만 힘을 써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러면 지금 200% 힘을 써야 돼요. 200% 힘을 써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리해요. 불리한 거 확실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 저들은 정권을 5년만 내주고 자기네들이 뺏어올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데 동조했던 애들이에요. 지금은 이재명 했다가는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개조가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을 한다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사실상 주류 세력의 총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고 시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세요라는 말을 하겠어요. 믿을 게 시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여의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재명은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주보고 얘기하고 그런 게 이재명의 스타일이고 바로 저게 이재명이구나. 현장 나오면 살아나는 사람이구나. 국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국민을 보면서 감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답을 찾는 사람이구나. 탁상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몸소 실천해서 느낀 것들을 실천해가는 정치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뭐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꼭 누군가가 날개짓을 하면 꺾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꺾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날개, 여러분들도 작은 날개짓을 하면 그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돼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시민들 규합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막 와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죠? 그쵸? 점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전국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와도 모일 사람들이 처음에 대부분 모여갖고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부울경. 그래서 뭐 부산이 뒤집혔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진짜 그 장면만 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분위기가 대반전이 된 것 같지만 진짜 바닥 민심은 아직도 차가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충청권에 가면서 뭐가 느끼냐면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선거를 이기려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지지층이 결집 안 하고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제가 현장을 볼 때 일주일 단위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오면서 여기저기서 방에 계셨던 원래 현장에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으쌰으쌰가 되고 그게 이재명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층이 결집해야만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지지층이 결집도 안 했는데 무슨 외연 확장이 되고 중도 확장이 됩니까? 지지층이 결집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딱 버틸 때 이분들이 한 명 한 명 여기서 윤석열은 아니지 않아? 어차피 대통령은 그래도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돼야만 미래가 있어.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후보에 대해서 그냥 찍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외면해버리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초라하고 바람이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오늘 충청권에 청주에 계셨던 분들, 부울경에서 마산, 부산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전부 부산분들이 아니래도 전국에서 모여지는 이재명 지지층
중에 결집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청주의 시장에서도 거기가 전부 청주분들이 아니라도 전국에서라도 지지층들이 결집하면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금토일 금토일 하면서 나중에는 인파가 밀려갖고 왜? 그 오늘 여러분들 그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청주 사람들은 만약에 이재명 온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지지층이 모여갖고 그 청주의 시장을 모였다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나는 이재명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야, 오늘 이재명 왔었는데 시장통이 미어졌대. 이해하세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청주 시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전국에서 모인 이재명 지지자들 플러스 청주 지지자들이라고 알아요. 지나가던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야, 누가 왔는데 저렇게 시장이 난리가 났어? 야, 이재명 왔대. 이재명 인기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 언론이 저기 이거 방향 정말 민심은 다르구나 하면서 이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쵸? 사람 없는 요렇게 초라한 대권 후보 왔을 때는 아이고 인기도 없이 그렇게 상점 주인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보다가 이재명 왔다니까 골목 상권이 터지려고 하면 와, 그 사람들이 물건 팔면서 손님들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어제 이재명 왔었는데 양 난리가 아니었어.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쵸? 어? 오늘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장보러 왔려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내가 오늘 장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제 그 장사 야 나도 이재명 인기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와갖고 사람들이 그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은 현장을 뛰어본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보면 지나가던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들이 모여.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모여. 장보러 들어가려다가 사람 넘어갖고 어이 뭔데 이렇게 난리가 났어? 이러면서 입소문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을 부르는 거고 노무현의 바람만큼 더 이재명은 더 큰 바람을 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이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지나가다가 사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한 6명, 7명만 막 웅성웅성 돼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당연한 심리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한 10대명 모여갖고 웅성웅성 되면 야 무슨 일 났어? 이게 보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와갖고 몰려있는데 그 누가 관심이 없겠어요? 응? 그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응? 차 사고 나갖고 뭐 길거리에서 요즘 오토바이 사고 나갖고 막 사람들 모였으면 뭔 일이래?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딴 거 못해도 평일날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 현장팀이 중계를 하더라도 금토일만큼은 저도 후보님과 같이 우리 이재명 시민캠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현장을 다닐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지역에 올 때는 단톡방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재명 시민캠프 단톡방이 있어요. 010-3907-0734로 전화해서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만 얘기하면 알아서 팔도 서울 이재명 시민캠프, 경기 이재명 시민캠프, 인천 이재명 시민캠프, 강원 이재명 시민캠프, 충청 이재명 시민캠프, 영남 이재명 시민캠프, 호남 이재명 시민캠프, 제주 이재명 시민캠프, 해외 이재명 시민캠프가 있으니까 여기에 문자 보내갖고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하면 바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도 있어요, 해외.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 우리 지역의 정보도 어디 일정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여러분들한테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당대표 주제로 의총이 4시에 있었어요. 의원총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긴급 의원총회였습니다. 일요일에도 일요일날 의원총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원총회를 일요일날 하게 되면요 기자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총 같은 것들은 어떤 결과가 발표됐는지 대부분 평일날 해요. 평일날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나가게끔 하는데 그만큼 일요일날 의총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박하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심각성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 주제로 어떤 의총이 벌어졌는데 의총 내용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백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의총서 20여 명의 의견을 막 얘기하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민당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선대위는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와 협의하에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의힘은요.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당 대표보다 더 큰 힘,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당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의힘은 통솔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민주당은 어떤 당규가 있냐? 이것도 저는 민주당도 바꿔야 된다고 해요. 민주당은 당무 우선권이 없고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말이 많이 먹혀 들어갔겠죠. 제가 있다고 했었나요? 그건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저쪽 당을 얘기한다는 게 실수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제의식, 지금 너무 매머드급만 됐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긴급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 소속의 169명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후보께 당의 쇄신과 선대위의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유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뜻에 따르기로 했고 전 의원들은 권한을 내려놓고 기득권이나 기득권이나 권한은 내려놓고 그야말로 대선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지는 의무만을 갖고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모았다.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후보께 모든 권한 유임되면 선대위 인선이나 상임선대위, 선대위 거치 다 후보 손에 간다. 후보께서 저를 포함한 선대위 전체 구성에 대해 그 권한을 유임하고 후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유임으로 하기로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했다. 위임 결정 외에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중진직 맞지 않는다는 등 원칙을 논의했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선대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왔다. 얘기하고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대위를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준다. 어제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긴급적으로 한 것은 보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조중동은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당연히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왜 뭐가 문제였냐면
당대표가 정권을 휘두르고 최고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며칠 전에 난리를 쳤잖아요. 이따위 선대위 만들어놓고 무슨 선거 안 하겠다는 거지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냐. 응? 그 선거 선대본을 보면요. 최고위와 당대표가 만들면 어때요? 최고위도 개파별로 들어가 있죠? 완전 무슨 개파별로 나눠먹기 선대본부예요. 어? 개파별로 밀어준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선대본부를 보면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자리 하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선대위 구성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당원 게시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항의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선대위 자체 구성을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도록 진짜로 이재명을 위해서 발빠르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오늘 이런 것도 있대요. TV조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 후보 간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에서 언론 대응팀, 언론 할당제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민주당도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쟤네들은 조금만 이상한 어떤 보도 나오면 바로 찾아가잖아요. YTN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민주당도 앞으로 조선일보나 그런 데 나오면 계속 찾아가고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그런 모습을 이건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이제 지금에서 말하면 왜 민주당이 선대본부를 떠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장방송을 나가잖아요. 후보님이 현장방송하는데 지원해주라고. 응?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장중계 장비가 저희가 좋잖아요. 그래서 현장중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찍으러 가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에서는 고맙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캠프 출신들이나 지금 비서실에서는 우리가 현장 촬영 나가면 고맙다고 하는데 민주당 공보국에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민주당 공보국이라는 건 민주당 직원들 송영길 대표 밑에 말만 듣는 국회 풀단 출신이라는 거야. 국회 풀단 우선 취재라는 거야. 아니 풀단인 건 아는데 이거는 이재명 캠프에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찍는 거다 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못 찍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캠프에서 아무리 민주당에다가 얘기를 해놨다 그래도 캠프의 힘이 민주당보다 약했었어요. 이해하세요? 원래 제대로 가려면 캠프에서 한마디 하면 민주당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캠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대선 체제의 캠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주당 조직을 움직여야 돼. 민주당에는 공보국, 무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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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순국 하면서 민주당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이나 공보실, 이재명 캠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기를 해놔도 민주당은 그런 전달받은 내용이 없대. 기가 막혔어요. 그랬는데 제가 금토일 현장에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나가면 거기 수행하는 수행실장이 한준호고 뭐 어쩔 때는 옛날에는 뭐 김남규구나 저를 보면요 카메라를 누가 막으면요 뭐 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는 시사타파를 막지 않아요. 민주당 공보단장이 누구냐면 박광온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가 전화해서 저희 좀 촬영 좀 허락해주세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현장 방송하는데 우리가 조용히 라이브 하는데 그게 무슨 풀단 국회 풀단이 그렇다라고 물론 유튜브들이 다 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저희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가 좋은 장비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 저희 영상 퍼가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저는 박광온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그만큼 선대본에 이름만 올려놨지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TV가 가동되나요? 응? 이재명 TV가 가동돼요? 없잖아요. 이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응? 어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와 제가 게릴라 콘서트 했죠. 응? 어제 보신 분
이재명 후보랑 저랑 편안하게 차에서 편안해 보일 수 있었지만 굉장히 긴장해서 한 방송 그거 이재명 TV에도 나갔죠. 그 저희가 쏴준 거예요. 이재명 TV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방송 욕심을 냈으면 시사타파 단독으로 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TV에 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퍼간다. 응? 시사타파에다가 쏘면 이 영상을 퍼갈 때 저작권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TV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거기 키값을 달라 그래서 이재명 TV와 시사타파를 우리가 쏴준 거예요. 양쪽에다가. 양쪽에다 쏴줘서 이재명 TV, 시사타파 TV를 동시에 쏴준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솔직히 의원님들이랑 의원님들도 많고 딴 사람들 뭐 아는 사람도 많지만 왜 그러면 민주당이 선대본을 그따위로 짰냐?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먼저 끝난 10월 10일 날 대선이 끝났는데 한 달 10일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생각해 봐. 4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잖아. 이제 다시 안 되잖아. 한 달 선거 일찍 치러 놓고 선대본부 짜놨는데 40일을 버린 거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 그 40일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에 이재명 혼자 개인기로 다닌 거거든. 응? 기가 막힌 거지. 선거 왜 한 달 일찍 했어? 먼저 준비하자고. 그럼 왜 40일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을까? 좀 안타깝지만 제가 정치권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 현장을 다니면 뭐냐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제 아차 싶어갖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여태까지 그래서 선대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율 격차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난리치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어디 가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기어 나와요. 한 달 전부터 메타버스 하고 이재명 후보 어디 다니면요 그 지역에 대통령 후보가 가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나와서 3선이건 4선이건 만나고 그걸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던 이번에 여러분들 충남 갔을 때 김종민 후보 나오잖아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김종민 나오잖아요. 어? 그 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딱 되자마자 여기저기 행보 다 했어요. 그냥 그 행보 어떤 사람들이랑 했는지 아세요? 캠프 관계자들 이재명을 원래 캠프에서 지지했던 의원들이랑 한 달 동안 행동을 같이 한 거예요. 경선이 딱 끝나자마자 선대위 이끌었는데 한 달이 걸렸던 거예요. 응?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낸 거죠. 응?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러다가 다 죽겠다라고 싶으니까 이재명을 인정 안 했던 사람들도 아 이제 대통령 후보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심층 분석을 해줄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 선대위 구성이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는요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이면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 선대위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말로 행동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대본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선대위는 송영길과 최고위원이 짰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롭게 이재명 후보가 믿는 분들, 실제로 이재명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분들이 선대위의 구성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대장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100명이, 그러니까 1000명의 어떤 군사를 갖고 있어봐야 싸우지 않는 1000명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300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화 300 봤죠? 300. 수십만 대군들에 맞서서 그 300명이 싸우는 거 봤죠? 어? 대군만 수만 명 갖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방관자들만 있는 캠프는 필요가 없거든요. 스파르타가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그런 선대위 구성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다 보면 이재명이 힘에 부치죠. 그럼 누가 있냐? 선대위 구성의 정권을 졌다는 것은 이해찬 후보를 모셔올 수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길이 열린 거죠. 저쪽은 김종인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공식적으로 모셔와도 당에서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찬 후보를 모셔와갖고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겨도 저쪽에서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이해찬 후보가 그 선대위 구성이나 누구라고 발빠르게 해서 선거를 지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혼자 뛰는 느낌이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버텨주면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선거에 매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해찬 후보는 조직관리를 하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나 이재명 후보와 마음 맞는 사람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찬 후보님은 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찬 후보님은 시대적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미애 후보님 있죠. 추미애 후보는 여러분들 지지층 결집했어야 돼요. 추미애 후보님은 선거 때 제가 추미애 응원했지만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추미애 후보님이 이 방송을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후보님은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써야지,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추미애 후보님이 다니는 모습은요 절대 이 선거에서 좋은 선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론이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엄청난 추미애에 대한 비호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추미애 하면 윤석열이 떠오르는 착시효과가 벌어져요. 잘 생각해요. 추미애 하면 윤석열을 떠올리는 언론의 환경을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추미애 후보님 좋아하는 거 그쵸? 제가 분석을 하면 추미애 후보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지지층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추미애 후보님의 역할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설을 하고 물론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많은 언론은 이재명에게 집중하지 않고 추미애, 그러면서 윤석열을 떠올릴 수 있는 자꾸 그런 엇갈리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훌륭한 우리 추미애 후보님, 너무 추미애가 옳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하면 윤석열이 대비가 되니까 추미애 후보님은 유튜브나 우리 지지층들 힘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언제적 이해찬이냐라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 후보와 송영길의 가장 다른 점은, 송영길은 주연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당대표가 아니라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당대표예요. 공동주연을 여태까지 했어요. 40일 동안. 이해찬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정치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지휘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쪽에 공격거리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총괄 3대본부장이나 이렇게 오시면 뭐가 좋냐,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계파별로 나눠져 있지만 누가 공천했어요? 모두 이해찬 대표님에게 공천장을 받아갖고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해찬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응? 그쵸? 이해찬에 대해서는 반감이었어요. 자기한테 공천장을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선대본부에 전권을 주게 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역가진을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렇지? 역가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뭐가 진짜 문제냐? 민주당을 장악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 빠질까봐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송영길이가 선대위의 정권만 넘겨주면 안 돼요.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송영길은 그럴 만한 배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선대위 구성이나 선대위는 당연히 이재명에게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면 민주당 모든 조직들을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이 당무 우선권 같이 송영길 위에서 지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확히 들어주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바꿔야 돼요. 이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 감각에 의하면 민주당 사무총장을 이재명 후보를 가장 열심히 돕는 사람을 만들어놔야 돼요. 응?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건 누구냐면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직과 돈을 관리해요. 그게 누구냐면 윤관석이에요. 윤관석이 누구냐? 송영길의 최측근이니까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윤관석이가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사무총장 갖고 난리를 폈냐. 사무총장이 돈과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 되자마자 권선동의를 바로 사무총장을 교체한 거예요. 응? 이해하세요? 왜 윤석열이가 권선동의를 사무총장에 바로 앉혔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의 구성이나 정권을 위임받았다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민주당의 당권 자체를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줘야 돼요. 송영길이가 백의종구 내야 돼요. 지금은 송영길이 백의종구 내서 민주당 조직의 사무총장 임명도 이재명 후보에게 줘야 돼요. 사무총장을 장악하는 자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든지. 이런 얘기 아무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요구해야 될 것은 민주당 조직도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줘라고 얘기 외쳐줘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선대위의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줬는데, 그렇죠? 선대위의 정권을 넘겨줬어. 돈은 어디서 나와? 민주당에서 나와. 근데 민주당에게 선거 조직에서 요구를 했어. 안 돼! 싸우는 거야. 민주당 조직과 선거 조직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선대본은 구성됐는데 당 조직에서 받쳐주지 않고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권 송영길이가 당대표를 유지하더라도 민주당의 조직을 이재명 후보가 지휘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민주당에서 일할 수 있는 선대본과 유기적으로 선대본의 요구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사무총장을 바꿔야 돼요. 지금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돼요. 당대표를 내려오라고 하면 당대표는 또 당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응? 선대본의 요구를 민주당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직들이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선대본 민주당 사무총장을 이재명 후보가 지명을 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아셔도 겉으로는 정권을 주겠다. 언론에서 막 이재명 선대위 쇄신 정권 넘기겠다. 선대위 쇄신 정권은요, 그냥 선대위 구성만 넘겨준 거예요. 민주당 조직을 넘겨줘야죠. 그렇죠? 민주당 조직을 넘겨줘요. 그래서 저쪽은 사무총장부터 바꿔버리잖아요. 민주당 조직을 정권을 줘야죠. 이해하시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선대위 구성이야. 당연히 후보의 말이 영향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겉으로는 정권을 줬다라고 하죠. 민주당 정권을 줘야죠. 당대표 이하 사무총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총장을 얻는 이재명 후보가 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쪽도 난리 났잖아.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정치 안 하니까 하지. 민주당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지 당과 조직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선대위원장 사퇴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후보가 쇄신을 요구했으니까 뭐 공동 선대위에서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김두관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들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할 시민 캠프 구성을 제안한다. 이거 저희가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여러분들 지금 시민 캠프 왜 구성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단톡방에 왜 많이 가입하라는지 알겠죠?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시민 캠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대본이 있더라도 시민 캠프와 같이 구성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내려가서 민심 다져야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길 수 없어요, 선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비관적인 얘기하면 이대로 가면 선거를 못 이겨요. 인구가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불경, 호남, 호남에서 90% 이상 지지를 받아도 불경에서 100만 표를 져요. 그 100만 표 지는 것을 어떻게 했냐? 서울에서 좀 만회하고 충청도에서 반띵하고 강원도에서 선전하면 겨우 이겨요. 서울에서 져요. 100만 표 이상은 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선거를 100만 표는 우리가 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 그건 뭐예요? 정치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민주당이 왜 밀리고 있을까?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죠. 민주당이 밀리는 이유는 민주당도 알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패미 문제, 뭐 청년 문제. 수차례 신호가 왔고 수차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민주당 뭐 했어요? 뭉갰어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응?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2030이 왜 쟤네를 지지해? 딴 거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얘기라도 들어주자. 얘기라도 들어주니까 지지율 올라간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국민들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토교통위원회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람들은 집값 대부분 더블 됐다고 생각해요. 5억 가든지 10억 가고 10억 가든지 20억 가고 그게 우리 민심이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나 통계자료에 나온 거 집값 2% 상승 이런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괴리감 있는 이런 헛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람들은 집값 엄청 올라가는 거 다 아는데 정부 발표 국토교통부나 통계 발표 보면 네 집값 2% 상승 뭔 소리야? 어?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토교통부나 여기 통계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정부는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되죠. 그 통계는 맞는 통계예요. 왜 맞는 통계냐? 전국을 봤을 때 집값은 5% 2% 이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근데 인구가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사는 데가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는 진짜로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거의 더블 됐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집값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하지 저쪽 호남, 영남 저쪽 지방 가면 아직도 1억대, 2억대 아파트 있어요. 그런 전국적 통계를 가지고 집값 전국적 2% 올랐다 그러면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아까 방송에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 실패 그는 우리가 인정을 할 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가 좀 잘 보세요. 민주당이 왜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몰렸나를 생각합시다. 우리 민주 진영은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민주 진영은 원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원래 보수의 나라예요. 왜 보수의 나라냐? 6.25를 겪어서 그래요. 그쵸? 6.25라는 6.25 전쟁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이용했던 친일 반민족 독재자들이 늘 전쟁의 공포를 심어놔갖고 지금 50대, 60대,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들은 그냥 빨갱이 프레임이 아직도 먹히면서 살았던 거예요. 전쟁의 공포.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화되는 사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지형은 늘 우리는 불리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은 늘 독재 정권에 억눌려서 빨갱이 프레임, 뭐 굉장한 각종 공격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미래나 정신적인 진보 진영의 어떤 그 가치 그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존했고 버텨왔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류가 우리가 정권 세 번째에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이런 지역이 있냐? 그들이 주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주류의 핵심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세요. 87 항쟁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호남과 영남의 진보 진영의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 87 항쟁 이후에 부산, 마산, 울산을 중심으로 김영삼의 YS계가 나오면서 민주 진영의 그쪽 진영이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호남과 서울의 경기의 이쪽 민주 진보 진영이 생겨요. 수도권, 부산, 울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부울경의 어떤 민주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최대한 부울경에서 표차를 줄이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거기에 다른 세력과의 연합.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 저기, JP와 손을 잡고 충청권에 힘을 받아갖고 겨우 40만 표로 당선됐잖아요. 근본적인 6.25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쵸? 여기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떤 위기가 왜 왔냐. 둘째,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우리 지지층들이 왜 분열됐나를 좀 보세요. 저는 민주진영이 지금 지지층들이 많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과거에는 우리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20대, 30대 어떤 이념 세대, 거기에 40대, 50대까지 우리가 상징성 있게 독재와 맞선다는 어떤 구심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87 항쟁이 일어났고 그 88년 대선이 치러지면서 양김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겼겠죠.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그러니까 절실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냐면 노무현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2017년에 그토록 간절했냐?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던 이명박근혜를 처단하고 싶은 우리의 복수심이 작용을 했어요. 10년 동안 눈물로 보냈던 거의 10여 년 가까이 눈물로 보냈던 민주 진영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 노무현이었어요. 노무현. 그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이명 박근혜라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구속을 시켰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민주정은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2017년 이후로 모든 선거를 이깁니다.
4연승을 해요. 사실상 2016년 총선도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을 이기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4연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제 뭐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진영의 시민으로서 정권 바꿨지. 이명박근혜 복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었지. 거기에 지방선거 모든 걸 해줬더니 민주당이 도대체 뭐 했냐는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민주진영이 분열된 거예요. 이해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왜 민주진영 안에서 과거에 민주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조국을 비판했냐. 니들이 기득권 아니냐고 얘기한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한마디로 선거 4연승을 하고 정권 바꾸고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켰더니 우리 민주진영에 있었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 세력들이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터지는 비리들은 민주당에서 터지는 걸 보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별반 다름없는 기득권으로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봐도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 맞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 맞아요.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념과 신념과 정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 그리고 어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게 힘을 해줄 수 있는 건 다 실어줬고 이명박근혜에 대해서 분노했던 정치의식이 조금 그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제가 보면 2016년 촛불을 들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촛불을 들었던 분노했던 시민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왜? 그 분노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분노는 끝난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의 분노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정치를 잘 몰랐는데 무슨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 이 분노에 나왔던 사람들은 저것들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결국은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거로 그 분노는 사그러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바라본다고요. 민주당을 바라봤는데 민주당도 별반 총선 때까지도 다 밀어줬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엄청난 폭등에 시민들은 좌절을 하고 그 부동산 가격 폭등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20몇 차례가 넘는 국토부의 어떤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을 잃어간 거예요.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도 별반 다 좋아지지 않고 뭔가 기대와 변화를 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비판을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을 왜 우리가 봤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질타를 하지 않냐? 국민의힘은 이명박근혜 구속으로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행정부 권력, 입법부 권력, 지방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니들 결국은 부동산값 폭등시키고 여기저기서 물론 언론에 많은 조작들이 있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적폐청산은 끊임없고 20년간은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는 지지층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돌아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박근혜 이명박은 심판받았다. 이번엔 니네가 잘해야 되는데 니네가 뭘 잘했냐. 그러면서 반발심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아니란 대처가 뭐냐. 2030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2030은 민주당 지지층. 60대 70대면 저쪽 지지층. 아직도 이념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선도적인 정당의 모습을 못 보였다는 거. 스스로들이 이념에 갇힌 정당, 진보라는, 지금은 진보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지역의 규합, 서울은 우리가 유리하다, 2030은 우리가 유리하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 그런 어떤 안일한 정책, 문제가 여기저기서 보이면 빨리 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반성하고 뭔가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 뭉개기. 저는 그래서 그 모든 부담감이 현재의 이재명 후보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여태까지 민주당의 안일한 대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사실 김영진 장관의 안일한 대처, 홍남기 기재부의 어떤 졸속,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행정부와의 마찰, 민주당과의 마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힘없는 민주당, 무능한 정당으로 본 거예요. 무슨 경제부 장관이 정당과 맞서갖고 안 된다 그러고 앉아있고,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그런 모습을 못 보거든요. 일사천리하게 대통령 말이 곧 법같이 짝짝짝짝 움직이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알아서 되는 거거든요. 저들이 정권 잡으면 대통령 한마디에 벌써부터 대출 규제 풀리고 대출 저 파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스스로가 힘이 빠졌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이재명, 혁신의 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미진하고 미완의 정책들을 이재명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줘야 돼요. 선거는요,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더 열정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유행을 타야 돼요. 지금의 유행은 정권 교체라는 유행이 지배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행정가 출신의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이재명은 정말로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기대감이 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이재명을 유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행이라는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유행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상한 옷들이 유행한다. 여러분들 유행이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점에는 그 옷이 다 걸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일반 상점에는 윤석열이라는 정권교체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유행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유행은 정권교체 윤석열이라는 상품이 모든 상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유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행을 빨리 유행은 끝내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행이 뭐냐? 이재명의 새로운 정부는 국민 행복 정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유행을 바꾸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 이 상품이 더 좋아 보이네 하면 모든 상점은 이재명의 행정가로서의 합니다라는 뭔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
여기서도 아 이제 윤석열은 아니지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이걸 유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샤이 박근혜를 만들었듯이 택시를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일부러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아 민주당 욕을 해 같이 해 어 민주당 아우 집값 미쳤어 라고 하다가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끝에는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 민주당이 욕을 먹어도 윤석열은 아닌가 보다 이게 유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택시를 타서도 전화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서도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 옆에 사람은 듣거든. 여보세요 어 아 그래 어디 갔다 왔다고 어 오늘 뭐 윤석열이 거기 갔었어 어 사람 어땠어 사람 많이 왔어 어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그치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윤석열은 아니지 쪽팔리지 좀 그러니까 민주당도 욕하지만 우린 아, 윤석열은 못 찍겠더라고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따르르 울리면 안 되니까 무음으로 해놓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 울리면 저런 미친 새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늘 전화기는 꺼놓고 어? 응? 음성어 어, 무음으로 잘 해놓고 응?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유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뭘 하냐? 아무리 민주당이 못하도 윤석열은 아니지 민주당 찍지 않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찍자는 얘기 아니잖아. 입으로 아우 부동산과 민주당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응? 근데 윤석열은 좀 아니잖아. 야 이재명 이런 자라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유행이 되는 거죠.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재명은 이런 자라더라.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선거가 막바지 오면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고.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기억이 남는 거야. 유행을 타는 거지. 유행을 타는 거지. 자기 귓속에 남는 말 이제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재명은 뭔가 하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 유행은 이재명은 이런 자라더라 라고 하면 이재명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권 교체냐 윤석열이냐 이 분노 저거는 오래 못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점점 정권 심판론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을 뭔가 달라 보이거든. 응? 이재명은 뭔가 달라 보이거든. 이재명은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행정가의 이미지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은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행정가의 이미지가 더 크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행의 트렌드를 만들어라. 응?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제가 다 갈게요. 어, 지금 뭐 촛불들자 이런 사람들 저도 들고 싶어요. 그쵸? 정신을 차리자. 여기저기서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촛불 들자는 사람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 지금 촛불 들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촛불 들자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할 거라고 알아요. 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알릴 때입니다. 어? 이재명을 많이 알릴 때고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철회했죠. 특검 대장동 수용하고 사과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왜 이재명 후보가 저랑도 얘기할 때 자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무리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중도 잡으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60%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소신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중단하는 건 뭐예요? 중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선거는요 강성으로만 치르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달라졌다는 이런 우클릭 행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도를 잡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도 어? 자꾸 저쪽에서 공격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도 수용하겠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나는 민주진영이 가장 확실한 응? 나장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을 때 대선이고 나발이고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돼 언론개혁을 해야 돼
아니면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없어! 너 혼자 잘난 거야. 어. 지금 너 혼자 잘난 거야, 그러면. 응? 아무 도움이 안 돼. 응? 보이지 않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민주당에서 법안적으로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 지극하, 이 사람 지극하 하는 사람들 한 명씩 끌고 와야 돼. 응? 또 쟤네들 무슨 또 자꾸 검찰개혁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외친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요, 정권을 잡아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진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저들에게 권력을 뺏기면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보세요. 크게. 정권 뺏기면 검찰? 원위치 돼요. 언론? 원이 더해져요. 응? 무슨 정권 뺏기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만 언론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작살 내고 검찰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100일만 참으세요. 100일 안에 민주당 욕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다시 이슈를 꺼내갖고 화두로 삼으게 되면요,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 찬성론자들, 반대론자들 또 이거 갖고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갈라져요. 그렇죠? 나를 욕해서 좋아. 뭐 저 새끼 옛날에 검찰개혁들은 지금은 하지 말란다. 분명히 저의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또 안티들은 가서 개총수 새끼 뭐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 거예요. 욕해도 돼. 지금 하면 안 돼. 어? 진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려면 정권 뺏기면 안 돼. 응? 지금 외쳤다간 또 민주당의 수박이니 뭐니 또 그래. 응? 진짜 110일만 참으면, 네 달만 참으면, 네 달. 네 달만 참고 이재명 표 개혁을 보자고. 응? 180석의 강력한 힘과 이재명이라는 집권 1년 차의 힘을 가지고 이재명은 해낼 수 있다는 그걸 보고 밀어붙이면 알아서 길 거예요, 저것들도. 응? 지금은 타이밍상 늦었어요.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개혁의 개짜도 꺼내면 안 돼요. 응? 할 수 있는 개혁은 하되 조용히 하라. 하려면 조용히 해라.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이 진짜 잘한 개혁이 뭔지 아세요? 소리 없이 잘한 거. 사학개혁. 악소리도 못하고 저쪽 당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입법, 3대 개혁입법, 4대 개혁입법이라고 얘기했던 사학개혁. 언론개혁이랑 사학개혁 부딪힐 때 이 기레기들이 언론개혁 막으려고 사학개혁을 안일하게 하다가 그 여태까지 사학이 사회이사 금지,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립학교도 교육부에서 시험보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사학에게는 그냥 그 사약을 준 거거든. 응? 사립학교 교원을 뽑는데 교육부에서 시험보게 하는 거. 교사 임용할 때 교사 채용시험을 교육부에서 보는 거. 이거랑 거기 사회이사를, 사립학교 사회이사를 외부인사로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개혁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 없이 확 밀어, 막 꽉꽉 밀어붙이는 거. 악소리도 못하고 당했잖아.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사학개혁 한다니까 쥐새끼랑 닭이 옆에서 촛불 들고 이러고 있었잖아. 응?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전광석화 같이 악소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년 대선 승리 이후에 해야 된다. 응? 뭐 제가 오늘 또 얘기 뭐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진짜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조건 대선 이기고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좀 지금은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얼마큼 우리가 지지층을 외연을 확보하고 끌어안을 수 있냐, 우리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이 센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이랑 목숨 걸고 앞에서 윤석열이랑 맞짱 뜬 사람인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들도 끌고 와서 윤석열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선거 지면 피눈물 나요. 피눈물. 저는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들 김한길이랑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최근에 김한길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김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김종인이가 계속 윤석열과 좀 티각태각 됐냐면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어떤 주문을 했냐면 너 국민의힘 입당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11월에 입당하라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계속 김종인은 너 대통령 되려고 하면 국민의힘 입당하면 안 된다. 너 계속 그 외곽에 있다가 그쪽 당대표랑 통합을 해라.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한길이 이준석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전격 입당을 하죠. 그 조력자가 바로 김한길이에요. 김한길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한길 말을 듣고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김종인이가 아, 제 옆에 김한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조력자가 입당하라고 그 옆에도 조력을 해준 게 김한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종인이가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파리가 꼬인다는 얘기하잖아. 여기저기서 파리가 꼬인다 막 그 얘기가 김한길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면 그쵸? 그래서 그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뒤에서 전략을 짜준 게 김한길이에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계속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파리떼가 꼬인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조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에 동교동계를 귀합하고 뭐 이런 짓거리도 지금 다 김한길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할 줄 알겠어요. 무얼 어디 개파를 귀합하고 뒤에서 누가 하겠어요. 김한길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거죠. 호남과 민주 진보 세력들 그리고 나머지 이쪽 세력 그러니까 탈 진보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김한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김종인에게는 그 중도 세력을 좀 맡기려고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목적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에게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친박 친이 뭐 비박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좀 맡기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왜냐면 윤석열이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김한길이가 왜 뒤에서 조력을 했냐면 김종인 말 듣다가는 그 이후에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에 윤석열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하시죠? 밖에 있으면 공격은 덜 받겠지만 빨리 들어가서 당을 장악해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저쪽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자기네 룰대로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은 잊혀진다. 그리고 검찰 수사나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오면 윤석열이 방어할 수 없다 그래갖고 계속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빨리 당을 장악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김종인은 그렇게 하면 대선 물 건너간다. 윤석열은 중도 확장, 반문 세력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서 조력자 역할만 하고 왜 그러냐면 김한길이가 건강이 안 좋았었잖아. 근데 이게 대선판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건강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김한길이 여러분들 상임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어요. 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3김 시대예요.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본부장. 일단 총괄 선대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김종인에게 줬으니까 김종인은 뭐 자기가 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외부로서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병준도 김병준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김한길은 다른 직책으로 들어갔어요. 새 시대 준비위원장. 김종인이가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은 급이 하나 낮은 상임선대위원장, 그 밑에 급은 새 시대 준비위원장.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김종인은 친박과 친비박, 한마디로 영남 쪽을 관리해달라, 친박 비박 원래 보수 세력 규합을 해달라는 거고, 김병준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같이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김병준은 친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김병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노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래서 김병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김한길은 뭐냐, DJ계 동계동계 이탈 민주 세력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가 제가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캡플도 없어요. 어중이 그 잡탕들 모임이 그 선대위라고 하는데 저는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잡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핸드폰을 눌러. 그런 거고요. 결국 김한길이가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김한길이가 등장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어? 손학세. 손학세 등장할 차례잖아. 호남 하면. 원래 손학세, 김한길, 개철수, 안철수, 얘네들 당깨기 전문가들. 손학세 남았잖아. 동교동계라고 하면서 지금 뭐야? 좀 있으면 손학세 들어오는 거야. 김한길 들어오면. 결국은 여러분들, 김한길이가 선대위 새 시대 준비위원장을 수락했다. 보이지 않는 삼김 체제에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졌고, 김종인에게는 저쪽 수구 세력들, 김병준에게는 친노 세력들, 김한길에게는 DJ계와 동교동계를 유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김한길의 역할은 뭐다? 안철수와의 통합. 쟤 좀 말려. 안철수의 정치적인 스승이 누구야? 김한길이잖아. 자, 정치 안 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당대표 만들어 주십시오. 불러 들어갖고 공동 당대표 만들었잖아. 안철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김한길. 여러 카드지. 안철수의 정치적 입문을 시킨 게 김한길이잖아. 그래서 김한길을 이용해서 안철수의 깽판을 막고 동교동계를 규합하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김한길이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는 김종인이 하도 정권 하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찾아가서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총괄 선대본부장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폭탄 좀 한 줘봐. 아, 진짜, 씨. 저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설득하는 것은 윤석열이 한 거 맞아요. 김종인을 설득한 건 윤석열이 맞아요. 대표님 하면서 제가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눠야 된다. 그래서 김한길의 역할. 그렇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외곽 조직이라는 거야.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맡겼어 윤석열이. 근데 국민의힘의 소속이 아니야. 그럼 뭐죠? 김종인과 김한길을 따로 노르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김종인이 김한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이해가세요? 외곽 조직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조직이 아니니까 김종인이가
김한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한길을 별동대 같이 냅두고 김종인에게 예, 정권을 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김한길 손학세 안철수가 모여서 뭐가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당깨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된다. 그래서 동력을 모으는 중이고.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 원래는 국민화합혁신위 등 여러 명칭을 고민했는데 예, 김한길에 따라서 새시대로 했다. 뭐 김병준 뭐 이제 삼김체제면 여러분들 늘 선거는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배가로 저기 산으로 간다. 과연 아마 김한길이는 뒤에서 윤석열을 통해서 전략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그럴 테고, 김종인님도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그럴 테고, 할 때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은 제가 보면 안철수 마크맨으로 가장 크게, 안철수가 깽판 칠 수 있으니까 안철수 마크맨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만덕산 손학규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고물의 힘, 고물의 힘. 이게 노인의 힘이 아니라 이제 고물의 힘. 어디서 고철 고물들 다 모아놓고 새 시대를 연대. 고물은 버리는 거야. 고물의 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구도는 안철수의 등판, 그리고 다자구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등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혜경, 우리 여사께서 공개행보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저쪽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전면에 우리 김혜경 여사님이 이제 건강을 좀 회복을 하고, 김혜경 여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전면에 나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저는. 첫째, 저쪽에서 가짜뉴스를 이미 생산을 해서 부부간 불화설을 퍼뜨리면서 상당히 여론을 악화시켰죠. 근데 야구장에 가시면서 사실상 부부 문제 전혀 이상 없다. 오히려 야구장에 혼자 누가 갔죠? 야구장에, 잠깐 이거 똥파리 새끼 하나만 좀 잡고요. 야구장에 혼자 가갖고 뭐 맥주 캔을 막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불화설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겠죠. 이거 왜 채팅이 안 올라가? 오늘 채팅 멈췄어.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김혜경 여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왜 김건희는 안 나오냐? 자연스러워지죠. 김혜경 여사님이 이재명 후보님과 같이 행보를 하면 점점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이 가요? 김건희한테 가는 거죠. 김건희는?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 같이 나란히 잘 다녀. 그럼 김건희는? 계속 우리는 물을 수가 있죠. 김건희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컨텐츠, 뭐, 뭐죠? 그 광고, 그 뇌물 의혹, 그 다음에 지 장모, 무슨 땅 사건, 별게 다 있죠. 거기에다가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 그럼 우리는 계속 그렇잖아. 그럼 김건희는? 저들의 지금 대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응? 김건희 숨기기. 응. 김건희 숨기기야, 내가 볼 땐. 이렇게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 하면서 등판하지 않는 후보 봤어요? 윤석열 당선될 때도 김건희 옆에 없잖아. 가만 생각해봐요. 윤석열 당선될 때도 김건희 옆에 없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네 의혹들을 해소하고만 나와야 되는데 그 의혹들의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 다른 공범들은 5명 중에 뭐 구속된 사람은 줄 구속된 사람이 5인가요? 3인가요? 거기서 김건희가 아는 사람만 3명인데 어? 일단은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윤석열도 토론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그거 응하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둘 다 부끄러운 부부야. 어? 어디 내놓으면 말실수하고 쩍벌에다가 무슨 무식한 소리 주구장창 늘어내죠. 윤석열 그래갖고 가만히 전략이라고 하잖아. 부부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박근혜 딸랑 너무 연상되잖아요. 쟤네들은 검증을 피하는 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응? 가만히 전략. 그래갖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혜경 여사가 공개행보를 확확 늘려라. 그러면 사람은 대중은 김건희에게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더욱더 늘려라. 공식 행보를. 그러면 대중의 시선은 김건희는 어디? 라고 자꾸 우리는 묻게 된다. 건희 뭐 하는 거니? 이래도 되는 거니? 어디서 뭐 하는 거니? 부부 맞는 거니?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등판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는 나오는 순간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김건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알아라. 예. 그 이벤트는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는 김건희 이벤트를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 농담 아니다. 그렇게 알아라. D-Day는 1월이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들. 어쨌든 금토일 그리고 우리가 하자는 거 여러분들 같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만 못하지만 같이 하니까 신나고 같이 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열심히 댓글 단다 여기저기서 댓글 방어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요 지쳐서 못해요. 아 같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언론이구나.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절실하구나. 나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늘 동지와 같이 하면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힘 빠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광대예요. 광대. 여러분들 힘 안 빠지게 하는 역할.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여러분들에게 힘날 수 있는 영상 보내주는 거. 그게 저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우리 이재명 시민 캠프 많이들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채팅도 하고 각종 뭐 밴드나 단톡방 막 들어가면 조금 보기 싫은 글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서 그러지 목적지가 똑같잖아요. 제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보면서 항상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보면서 항상 속상한 게 둘 다 누가 봐도 이재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갖고 수박이니 뿌락치니 죽으라고 싸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조직에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동지에게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싸움은 적들과 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글이나 동지가 있어도 뭐 품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보지 마. 보기 싫은 길은 보지 마요. 보기 싫은 거는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저 사람이 적어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을 때는 그 목적지에서 같이 웃을 수 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역할을 할게요. 그 역할. 나만 잘났다, 나만 정의롭다라는 걸 버리자고.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